요새 그 사귄다는 고등학생이랑 잘 안 되나 보다. 너 옛날부터 뭐 네 마음대로 안 풀리면 엄청 먹고 신경질 내잖아. 야, 누구 쫓아오냐? 좀 천천히 먹어. 체하겠다, 어? 이거 안 먹으면 나 먹는다. 야. 또 먹어. 하여간 맨날 먹어, 맨날. 에휴.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 크고 작은 슬럼프를 겪곤 한다. 아주 중요한 시험을 망쳤을 때, 또 큰 사고를 당했을 때. 뭘 봐! 뒤늦게 사랑을 느낀 사람이 딴 여자의 남자가 돼버렸을 때 등등.